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2 20번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도 일단 우리가 좀 너희들이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 지금 A는 B다. A는 B다.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미그달라 밑에 나와있지? 편도체라고 하는 거. 이게 A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B하다. 이 아미그달라가 B하다라는 얘기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지. 이게 그 아미그달라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비하다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겠다. 이 흐름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일단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그달라 is triggered. 아미그달라가 작동되어질 때 바로 그 편도체가 작동될 때 그것은 it hijacks. 그것이 강탈을 하거나 또는 징발을 합니다. 뭐를? 우리의 전체 생물학적 시스템을 완전 강탈해서 완전히 강제로 사용을 해버린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위협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협에 반응할 때 이 아미그달라, 바로 편도체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완전히 장악을 한다는 거지. 막 살인관처럼. 그러면서 when it detects danger,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지할 때 그 반응 시간. 아미그달라 편도체의 반응 시간은 is around 33 milliseconds. 33 milliseconds입니다. 자, milliseconds가 1000초잖아. 그러니까 1000분의 33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 있어서는 half the time, 그 시간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빠른 시간. 그 33초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16초, 17초겠지. 16, 17 밀리세컨드에 반응을 한다는 거야. 뭐로 인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지? 바로 아미그달라, 그 편도체에 있어서 의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B로 가게 된다. B로. 자, the prefrontal cortex. 이게 전두엽 피질이야, 전두엽 피질. 뭐 전두엽 피질 몰랐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 가로에 나와 있잖아. 우리의 사고하는 두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두뇌, 두뇌의 생각하는 영역은 바로 전두엽 피질이라는 거지. 아까 아미그달라는 어디라고 했니? 편도체, 뇌의 변형계에 속하는 구조의 일부라고 했지. 그러니까 뇌의 일부인데 편도체는 어떻게 보면 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기에 있어서 반응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반응하는 부분은 바로 prefrontal cortex, 전두엽 부분인 피질이라는 거지. 이것은 요구합니다. 적어도 그 시간 양의 10배를, 그러니까 10배나 많은 시간의 양을 요구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자, 뭐로써? 의식적 사고로서 처리하기 위해서 10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떤 그 행동을 반응을 하게 됐을 때는 적어도 10배나 느리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인간 진화 역사의 수백만 년 동안 the fight, 그 싸움, 또는 flight reaction, 그 도주 반응 패턴이 뭐에 의해서 유발되었지? 바로 amygdala, 그 편도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러니까 편도체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 싸우거나 또는 도주하는 그러한 반응 패턴은 has survived, 살아남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생명을 구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많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지금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In the tooth and claw days. 이빨과 발톱의 시대, 바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시대겠지. 이런 시대에 이 adrenaline charged system,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충만한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한, 이런 흥분감으로 충만한 시스템, 이게 바로 뭐지? 바로 아미그달라에 의한 시스템이야. 이런 시스템이 우리 이렇게 읽어야 돼. 아미그달라로 읽어야 돼. 허락합니다. 자, 오형식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뭐하도록? To club the predator, 그 포식자를, 클럽, 원래 곤봉이란 뜻인데 동사로 쓰면 곤봉으로 때려잡는 거야. 곤봉으로 때려잡도록. 또는 아기를 움켜잡고 도망치도록.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포식자를 곤봉으로 때린다.
이 아주 반사적으로 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그냥 휘갈기는 거지, 근본 가지고.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든 아니면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도망갈 때 왜? 자기 새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새끼를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서 도망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해를 하잖아, 사람들이. 아,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겠다. 근데 요즘에도 그런가? 이럴까가 딱 나오지. In modern life. 현대 살면서 그 스트레스 반응. 이 스트레스 반응이 뭐야?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 충만한 시스템. 바로 이 흥분감으로 가득 찬 이러한 시스템. 이게 바로 아미그달라, 편도체 반응이 still saves lives. 여전히 생명을 구합니다. 언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뭐 하기 위해서? 그 다가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로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에 의한 이런 반사 반응이 생명을 구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나가 나왔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장 넣기 괜찮지? Since our hair trigger reaction. 자, 우리의 이 hair triggered, 즉각적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 바로 아미그달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바로 반응이지. 자, 이 반응. 뭐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do not include,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지적인 검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반응하게 됩니다. 뭐에? 많은 거짓 경보 신호음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아미그달라에 의한 반응은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야.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경보 신호에 대해서도 반응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니? 이 잘못된 경보 신호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 경우에 대한 얘기로서 나오는 게 바로 도로의 분노지. 그래서 도로의 분노를 생각해라. 뭐로써? 성인들이 가지는 어떤 등가물, 뭐의 등가물이냐? 두 살짜리 아이 또는 12살짜리 아이의 temper tantrum 밑에 나와 있지? 짜증. 짜증과 똑같은 것으로서 생각해라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두 살짜리 아이가 왜 잠이 못 자가지고 막 짜증을 내든지 배고프면 막 아, 울고 하잖아. 그거랑 그리고 12살 아이는 왜 그렇지? 왜 사춘기 아이들? 사춘부 애들 괜히 막 짜증을 내고 에 이러면서 엄마가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잖아. 바로 그런 것들이 어른들은 그럼 그런 게 없느냐? 똑같은 게 있다. 뭐할 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사람이 달라지잖니. 완전 막 짜증내고 막 입에서 막 F-word 나오고 막 이러잖아.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지? 바로 즉각적인 반응. 뭐에 의한? 아미그달라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매일 가족들에서, 전 세계의 가족들 안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언제? 그들의 버튼. 어떤 버튼이니? 바로 아미그달라. 그 편도체 버튼이 눌러졌을 때. 편도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하고는 달리 소리치고 비명 지르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뭐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아, 부모님들이 정말 둘이 싫어하나 봐가 아니라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때 아미그달라가 작동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도 갑자기 자식이 갑자기 뭐 얘야 했는데, 아, 막 짜증을 막 버럭 내면,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저게 미쳤나? 이러면서 막 때려잡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아미그달라가 작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그런 나름대로의 이 가족들 간의 이제 불화를 좀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 글쎄 뭐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이 however 이 있는 부분이 있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문장 넣기는 조금 대비를 이 부분은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이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이 아미그달라가 이제 작동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체 생물학적 시스템을 강탈하거나 징발한다. 그 위협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빈칸은 조금 나올 만하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응됐잖아. 그치? 그 부분은 너희가 이해를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2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